This is 포항 카모나도 다이아몬드. This is very nice. I found it first time, 50 kilogram. Major 40 kilogram, 500 gram. This cutting, diamond cutting, RPM, high speed, very hard, difficult. Good. Maybe about carbonaceous meteorite. Maybe carbonaceous meteorite. Similar. It's similar to carbonaceous meteorite. Mars meteorite, very similar. It's similar to carbonaceous meteorite. Yeah,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마르스 운수하고 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현재 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끝 표진이 녹은 게좀 특이하게 녹았어요. 이 부분 많이 녹았는데 끝까지 안 들어. 요 부분 아주 미세하게 요 부분까지 녹아 들어갔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엄청난 고열에서 녹았고 안까지는 타 들어가지 않았고 순간 보호가 됐다는 것도 맞고 수백만 개의 다이아몬드 결정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경도가 10이 나오고요. 이제 연속면이 아닌 불연속면이라는 점이 기존에 있는 단결정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다른 수백만 개의 다이아몬드의 다결정 구조입니다. 포항 카보나드 다이아몬드의 특징이죠. 이건 대한민국 최초의 데이터입니다. 바깥 모습은 특정한 운석하고 닮았다는 생각 들어요. 이미 제가 그 블로그에 오픈했고 유튜브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러다가 아직 단정은 하진 않습니다. 다양한 이론들, 다양한 학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론을 내려봐야 되겠죠. 이상 포항 카보나드 다이아몬드 보석 감정은 브러스 포항 세이프인트 카페 앵두금 승분 분석소의 박현철입니다.